육지에서 살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더 큰 소중함을 얻어간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좋아했던 뭐 취미들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닫고 더 느껴서 되게 감사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도 뭐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감사함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정말 아주 좋은 기회에 그런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마주했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을 하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확실히 배 타고 와서 부지런해졌고요. 네, 요리에 대한 재미가 다시 붙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할 때는 요리를 많이 해먹다가 점점 귀찮아지면서 그냥 안 해먹었었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니까 요리하는 게 하나도 안 귀찮더라고요. 바닥이 안 움직이니까 설거지하는 것도 안 귀찮고 레몬 즙자는 것도 안 귀찮고 밥하는 것도 안 귀찮고 우시는 거 아니죠? 거의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무것도 귀찮은 게 없더라고요. 아니 아까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. 네.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. 그래 첫 회부터 제 눈물을 내보내는 제작진이 좀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. 네. 왜 그러는 건지. 근데 어쨌건 뭐 부지런해졌습니다. 네. 입금 전? 아. 네. 뭐. 네. 지금 네 뭐 그렇지 않을까. 그리고 사실 뭐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는 선장님은 워낙 잘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암묵적인 이제 약속을 했던 게 그냥 면도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조금 더 카메라에 담자 뭐 이런 약속을 했었죠. 네 그래서 수염은 저희에게 입금 전이다. 네. 입금을 확실히 네, 확인을 하시고 오신 건가 봐요. 입금이 되었는지요? 네. 아, 저는 저희 회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. 되지 않았을까. 네.